저는 산동 동화쌤입니다. 이제 초등학생 수리논술 하는데 수학 개념 100까지 정리돼가지고 하는 겁니다. 자, 17 나누기 5는 몫이 3이고, 이 몫을 나중에 이렇게 고등학교 때 Q라고 배우고. Q. 이거는 나머지는 R이라고 배우고. R. 아, 그래서 A라는 것으로, A라는 것을 B로 나누면, 네. 몫이 Q고, 나머지가 R인데, 이렇게 점점점점 이렇게 나와요. 네. 근데 이거를, 이거는 점점점이라는 건 수학에 안 쓰거든요. 네. 이거 식으로 쓰면, 17은 5 곱하기 3, 나누기 2, 더하기 2,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A라고 한다면, 이 식은 B가 되고, 요거는 Q가 되고, 네. 그러니까 B하고 Q하고 곱하고, 나머지가 R이다. 이렇게 써줘요. 곱하기는 점이라 생략하시고. 네. 이걸 고1 때 배워요. 애들이 엄청 어렵다 그래요. 내가 엄청 어려우면, 자, 니네 초등학교 때 이거 배운 거야. 그러면서 알려줘요. 17을 5로 나누면, 그쵸? 5, 3, 15. 5, 3, 15 하고, 나머지가, 나머지가 2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를 실제적으로는 5분의, 17을 5로 나눈다는 건 뭐예요? 17 나눈 게 5죠? 네.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쓰게 되면 어떻게 돼요? 5분의 17 이렇게 쓰죠? 네. 가분수가 되니까, 이렇게 17, 5, 15. 15.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몫이 3이고, 그죠? 3과 5분의 2 이렇게 나누자. 네. 당연히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죠? 요 3을 뭐라고 그래요? 3? 목. 그 다음에 이 2는 뭐예요? 나머지. 그리고 5로 나눴을 때 5분의 2 그죠? 네. 5로 나눴을 때 2, 5분의 2 이렇게 써줘요. 네. 이 분수로 배운 거나 이렇게 나누기 수로 배운 거나 이렇게 식으로 써놓는 거나 같다는 거죠. 네. 17이라는 분자를 계산하려면 5, 3, 15에다가 더하기 2 하면 되죠. 네. 5, 3, 15에다 더하기 2 하면 되죠. 네. 이게 고등학교 때도 그대로 나와요. 나머지 정리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 나머지가 0이다. 나머지가 0이다. 그러면 뭐야? 15는 뭐라고요? 15 나누기 5는 뭐예요? 15 나누기 5는 3. 3. 그럼 나누어 떨어진다. 그쵸. 나누어 떨어진다. 나머지가 없다. 네. 그러면 이 15는 어떻게 써줄 수 있어요? 5 곱하기 3 이렇게 써줄 수 있죠. 네. 5 곱하기 3이라고 할 때 이거는 B가 되고 이게 Q가 되고. 그러면 여기서 인수가 5고 인수가 3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네.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인수가 그래서 고등학교 때 인수 정리할 때 이렇게 배워요 이거.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배우는 게 고등학교 가서 안 쓰냐? 안 그렇다는 거야 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이걸 정확하게 한 학생은 금방금방 이해하는데 이거를 이거를 그냥 넘어가서 뭐 나눠 떨어질 거 떨어질 거 없지 나머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이걸 어떤 식으로 써야 되고 어떻게 정리하는지 모르면 고등학교 가서 이거 가지고 고1 때 되게 어려워해요. 나머지 정리 이해되세요? 네. 자, 이렇게 되는 거는 절대 이렇게 쓸 수는 없고 이거는 생각하는 거고 계산식으로 할 때는 어떻게 쓴다고요? 27은 뭐라고요? 4 곱하기 뭐라고요? 6 또 더하기 3 이렇게 써줘야 돼요. 이렇게 해야 식으로 써주는 거예요. 또 27을 이렇게 쓸 수도 있죠? 네. 2 곱하기 10 더하기 17 7 곱하기 7 곱하기 1 이거는 10의 0승자리 이거는 10의 1승자리 1승.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27이라고 썼을 때 이걸 식으로 바꿀 때는 이렇게 써줘야 돼요. 그렇게 써도 되고 27을 이런 식으로 4 곱하기 6 더하기 3 이런 식으로 써도 돼요. 이해됐어요? 네. 어? 네. 그러니까 이 식하고 이 식은 같다라고 놓을 수가 있는 거죠. 됐어요? 네. 이제 쉬운 거 같아도. 자, 그러니까 나눗셈의 검산은 뭘로 해요? 4 곱하기 6 더하기 3으로. 뭐라고요? 검산. 검산. 그러면 이거 뭐예요? 4, 6, 24하고 더하기 3이니까 27. 아, 27. 27을 그죠? 4의 배수로 하면 뭐라고요? 4로 나누면 6, 4, 24 6하고 24하고 4분의 4분의 3 3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면 이 4하고 3이면 6에 어? 생각해보세요. 이 4가 뭐였어요? 아직 B죠 B. 네. 이 나머지는 R이죠.
그러면 이 r이 b보다 크면 안 되죠. 가분수로 돼서. 그러니까 b하고 r은 b가 당연히 크다 이렇게 돼 있죠. 네. 고등학교 때 이것 때문에 애들이 왜 그래요? 맨날 물어봐요. 그래서 분수 알려줘서 이렇게 설명해 줘요. 진짜 고1 때 나와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배우는 것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고등학교 때 도움이 많이 된다는 거예요. 됐어요? 응? 응. 자, 점이 모이면 뭐가 된다고 했어요? 선이 되고. 맞아요? 선이 놓이면 뭐가 돼요? 면이 되고. 면이 놓이면? 입체. 입체는 바깥 껍질의 크기고, 바깥 껍질로 잰 거.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죠. 입체로 해서 이렇게 통이 있으면, 요 안에 물이 들어간다. 뜨거운 물이 들어간다면, 이거만 계산해야죠. 이 빨간색. 요거만, 안에 있는 것만. 요거만 계산하는 걸 뭐라고 해요? 들이. 들어가 있는 거. 들이를 재는 겁니다. 됐어요? 자, 들이의 단위는 뭐예요? 1리터. 리터와 1ml가 있습니다. 그럼 이게 리터인가 보네요. 리터. 여기 있네요. 1리터와 1ml가 있습니다. 그럼 그 1리터는 1000ml입니다. 이렇게 됐죠. 1000ml. 그러니까 1000ml하고 1리터가 어떻게 알아요? 우유 1리터짜리 알아요? 그게 1000ml라고. 1리터짜리 말고 우유 500ml짜리도 있죠? 반절만한 거. 그거 생각하면 돼요. 1리터짜리 생수. 됐어요? 네. 1리터는 1000ml입니다. 왜? 500ml도 두 개잖아. 우유가. 그럼 안 헷갈리죠? 자, 500ml 두 개 우유 합치면 큰 1리터짜리 우유가 되는 겁니다. 됐죠? 자, 이 1리터, 500ml 이렇게 써도 되고, 1500ml 이렇게 써도 되죠? 1500ml. 됐어요? 그러니까 이 단위에 맞춰서 계산만 해주면 되는 거죠. 자, 이 밖에까지 다 하면 뭐라고 했어요? 부피. 부피. 요 안에 들어간 거는? 들이. 들이. 아, 들이. 자, 1ml는 가로, 세로, 높이. 이게 뭐라고요? 1cm. 1cm인 물. 그러면 이걸 1세제곱 cm를 뭐라고요? 1ml. 1ml. 됐어요? 자, 이건 뭐죠? 전체를 똑같이 10개로 나눈 거. 그러니까 뭐요? 10의 0승이죠? 이걸 똑같이 10배 하면 10의 1승. 그 다음에 10배 하면 10의 2승. 자, 이거를 10조각 내면 10의 1승. 이거 10조각 내면 1의 자리. 됐어요? 이거 10배 하면 10의 3승. 이걸 10개로 쪼개면 10의 2승짜리가 10개. 뭐라고요? 오, 100원짜리가 10개면 1,000원. 100원짜리를 10개로 쪼그면 10원짜리. 10원짜리를 10개로 쪼그면 1원짜리. 점 찍고 1원짜리를 10개로 찍으면 10의 마이너스 1승짜리. 이걸 또 10개로 쪼개면 10의 마이너스 2승짜리. 또 이걸 10개로 쪼개면 10의 마이너스 3승. 그러니까 이거는 1을 10조각으로 했으니까 10분의 1. 이걸 또 10조각식으로 쪼그면 100분의 1. 이걸 또 10개로 쪼그면 1000분의 1.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가서 이렇게 소수도, 1보다 작은 소수도 십진법의 일부입니다. 소수. 됐어요? 소수. 전체를 똑같이 10개로 나눴어요. 똑같이. 나눈 것 중에 하나를 뭐라고요? 0.1이네, 그죠? 10분의 1. 10개를 나눴습니다. 이 10개는 한 덩어리를 같은 크기의 조각으로, 뭐라고요? 같은 크기의 조각으로 조각. 만들어야죠. 같은 크기의 조각으로. 그, 각, 피자 한 덩어리를 10개로 나눈 중에 한 조각. 이런 뜻이겠죠. 분수 10분의 1을 0.1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0.점이라고 읽네. 점이야. 0.1. 읽을 때는 점. 강하게. 이라고 읽습니다. 그죠? 10분의 1, 0.1. 자, 0.1은 소수점. 요거를 뭐라고 해요? 소수점. 이 소수는 뭐라고 해요? 작은 수. 뭐보다 작다? 1보다 작다. 1보다 작다.
1보다 작은 거를 표시하는 거예요. 여기는 1보다 큰 기구고요. 요 아래는 10분의 1, 100분의 1, 1000분의 1, 100만분의 1, 100분의 1, 이렇게 1보다 작은 거의 경계예요. 1보다. 1보다 작다는 소수점입니다. 0.1, 0.2는 뭐라고요? 10분의 1이 1개, 10분의 1이 2개, 10분의 1이 3개, 이렇게 10분의 1, 1개. 분자만 쓴 거래요. 10분의 2, 2개, 10분의 3. 왜? 첫 번째 자리는 10분의 자리니까. 10분의 4처럼 소수는 십진법에 의해서 자릿수에서 이렇게 숫자만 써줍니다. 이런 거 똑같아요. 230석. 여기다가 200, 300, 400, 500 쓸 수 있는 것처럼 1, 2, 3, 4, 100, 200, 300, 400 쓰는 것처럼 똑같아요. 자릿수가 10분의 1의 자리예요. 됐어요? 4와 0.4은 4는 1의 자리죠. 그러니까 4 곱하기 1이에요. 더하기예요. 자릿수니까. 이거는 0.1 자리죠. 그러니까 10분의 1의 자리죠. 곱하기 3이에요. 이렇게 쓰면 끝이에요. 4.3. 예를 들어서 423.523 이렇게. 근데 여기서 423처럼 여기에 100의 자리, 10의 자리 하는 것처럼 부르면 여기는 할. 뭐라고요? 5할. 뭐라고? 이거는 푼. 이푼. 그 다음에 리. 그 다음에는 할푼 리모 이렇게 되나? 그러니까 자릿수에 이름이 있어요. 이것도 여기 이거는 1의 자리 3, 여기는 뭐? 20, 10의 자리. 이거는 100의 자리. 1의 자리 할 때는 3, 1 이렇게 안 하잖아요. 1을 생략하지. 이거는 뭐라고요? 423.523 해도 되고 423.5할 2푼 3리 이렇게 해도 돼요. 이해됐어요? 자리 이름이 뭐라고요? 할푼리. 자, 조산 수를 막대로 나타내는 거는 그 뭐라고요? 막대 그래프. 여기 나오네요. 막대 그래프. 왜 막대 그래프를 하냐면 사람은 위로 성장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로 비교를 더 잘한대요. 높이 비교. 적은지 높은지를. 이해됐어요? 세로 비교를 해서 이렇게 쌓으면 이렇게 휜대요. 이렇게 휘든지 사람들이. 그러니까 눈높이가 사람들이 이렇게 성장하기 때문에 가로 비교가 훨씬 잘 돼서 막대를 이렇게 쌓아놨습니다. 자, 그래서 조산수를 그림으로 그리면 그림 그래프. 표는 조산 전체적인 수량, 수량이 숫자예요. 숫자의 양과 항목, 어떤 항목이냐, 어떤 목차냐, 항목별, 차례별 정확한 수량을 알아보기 편리하게 나타내줍니다. 자, 막대 그래프는 많고 적음을 한눈에 비교했습니다. 뭘로? 높이로. 자, 그림 그래프는 조산 자료별 위치별 또는 장소별 수량을 알기 쉽습니다. 그림으로 그렸으니까 그림 자체. 왜 그림 그래프 보냐? 이렇게 있으면 우리나라가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빵을 제일 많이 먹어. 이렇게 막 빵 먹는 거. 동그라미. 그다음에 여기 조금 먹고. 서울 사람들이 빵을 제일 많이 먹어. 이렇게 크기 나오죠. 이렇게 크기. 크기가 다르죠. 위치가 어디예요? 여기 부산. 여기는 뭐라고요? 대전. 여기는 뭐라고요? 서울. 서울인데 장소별, 위치별 누가 더 빵을 잘 먹는지 알 수 있죠. 그래서 빵 크기로 크게 그리면 되겠죠. 이해됐나요? 자, 38호. 천. 천이 10개면 10개면 만. 만. 이것을 만 천 또는 1만. 1만 또는 만. 만. 1만. 천이 3개, 3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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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3개니까 이거 곱하기네. 네. 2, 3개, 2개. 2, 6개, 2개. 네. 2, 6개, 네. 2개. 이렇게 한 다음에 둬야죠. 네. 그런데 천이, 만이, 천이, 이런 거 다 빼고 숫자만 쓰면 자리에다가 32,654 이렇게 써주면 되죠. 네. 그치? 오, 이렇게 32,654. 자릿수에 따라서 써두는 게 십진법이에요. 10개씩 묶어서. 다 10배씩 커지고, 거꾸로 가면 10배씩 작아집니다. 네. 이해됐죠? 네. 소수점을 찍어도, 여기에는 10배씩 작아지고, 이렇게 올라가면 10배씩 커지는 겁니다. 네. 이해됐어요? 네. 이쪽으로 가면, 뭐라고요? 곱하기. 곱하기. 이쪽으로 가면, 빼기. 할까요?
아, 곱하기, 아, 나누기, 나누기. 아, 곱하기 반대는 나누기. 나누기. 32,654라고 읽고, 네. 만, 10만, 10만. 10만. 10만원짜리가 10개면? 1억? 오, 맞아. 아니지. 10만원까지 주면 1,000만원이야. 1,000만. 1,000만원짜리가 10개면? 1억. 1억. 1,000만원짜리가 10개면 1억. 9,000억 또는 뭐라고요? 1억. 1억이라고 있습니다. 1,000억이 1,000이면? 오, 좋네요. 저 1조. 오,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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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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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오, 써있네요. 이렇게. 자, 근데 1, 10, 100, 1,000, 만. 맞아요? 어? 이게 만, 만, 만 몇 개요? 네 개. 됐어요? 이거 말고요. 1, 10, 100, 1,000, 만. 이것도 1만, 여기 있죠? 1만. 1, 10, 100, 1,000. 맞아요? 또 1, 10, 100, 1,000. 몇 개씩 끊어져요? 우리나라. 네 개씩 끊어져요. 네 개씩 끊어져요. 우리나라는 단위수가. 그래서 숫자를 쓰면 2, 3, 5, 4, 7, 2, 5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는 4개씩 끊어지니까 이렇게 읽기가 좋아요. 1, 10, 100, 1000. 1, 10, 100이니까. 그죠? 그럼 200, 뭐라고요? 35만. 35만. 4725. 그러니까 이렇게 1111을 계속 써먹어요, 우리나라는. 제가 4학년인가 그때 큰 수에서 배웠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외국에서는 단위수가 몇 자리씩 끊어진다고? 세 자리. 세 자리씩 끊어져서 은행에서는 이렇게 세 개씩 끊어요. 세 개씩. 저희 그 뭐냐 그 뭐 음식점 같은데 가면 이거 있던데. 네, 영수 중에는 이렇게 세 개씩 끊어요. 네. 현실에서는 이게 더 많이 쓰이고 우리나라 숫자 읽을 때는 이게 더 쉽고. 근데 왜 현실에서 이게 많이 쓰냐? 은행에서 이렇게 쓰니까 받쳐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것도 막 음식점에서 이렇게 쓰던데. 어, 이렇게. 음식점에, 왜? 은행에서 계산해서 삐리릭 하고 데이터를 보내주잖아. 네. 그러니까 이렇게 세 개씩 끊어준다고. 그래서, 1, 10, 100, 이거 말하고요. 100, 컴마, 100, 1,000원짜리 컴마. 천, 만, 10만 뭐라고요? 100만원짜리 컴마라고. 네. 그러니까, 컴마를 세고 딱 보고, 아, 200만원이네. 이렇게 금방 할 수 있고. 네. 하나, 둘, 세 개 해서 컴마를 보고, 아, 4,000원이네. 5,000원이네. 이렇게 갈 수 있어. 이해됐어요? 네. 아. 자, 가게 크기를 뭐라고요? 가게 정도. 뭐라고요? 정도도. 가게 정도. 뭐라고요? 가게 정도. 각도를 알 때 일직각. 원래는 뭐가 있어요? 이렇게. 원이 있어서 360도고. 이거는 직각이 4개니까 사직각입니다. 사직각. 일직각과 1도가 있습니다. 일직각을 똑같이 90도. 90개로 나온다. 이걸 90개. 그럼 전부 몇 도야? 1도. 360도가 됩니다. 이게 360도. 아, 이거 이거는 각 아니라 그러고, 90도라 그러고, 일직각이라 그러고, 일직각. 일직각. 그러니까 일직각을 몇 개로 나눴다고요? 90개로. 90개. 그래서 몇 진법이에요? 90진법. 90진법. 이걸 다 한꺼번에 하면 360진법. 네. 1도로, 1도. 1도. 1도, 1도. 또 일직각은 1도. 뭐라고요? 90도. 90도 이렇게 됩니다. 2등변. 이제 각은 뭐라고요? 겹친 두 선 중에 한 선이 회전한 정도. 두 선이 한 점에서 모인 각. 그죠? 2등변. 한 점에서 나간 두 반직선에 이루는 각. 이루는 각. 여기 각도. 한 점에서 나간 두 반직선. 두 선이 한 점에서 모인 것, 겹친 두 선 중에 한 선이 회전한 정도,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두 변의 길이가, 두 변, 변은 변들이라고 하죠. 길이가 같은 삼각형을, 뭐라고요? 폐쇄된 도형의 가장자리. 폐쇄된 도형의 가장자리. 여기가 이등변입니다. 이등변, 같을 등, 변변,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해요. 자, 세 변의 길이가 같은 것은 뭐라고요? 정삼각형. 이 정이란 것은 뭐라고요? 변도 같고, 뭐라고요? 각도 같다. 둘 다. 정확하게 두 가지입니다.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거는 뭐라고요? 정삼각형은 이렇게 해서 세 변의 길이가 같으면 할 수 없이 이 세 각도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상각형. 세 변의 길이 같은데 이 각이 다른 건 없습니다. 알겠죠? 정삼각형. 정사각형 세각의 크기가 60도입니다. 왜 60도일까요? 이게 전부 다 180도니까. 왜 180도일까요? 이렇게 해주면 이각하고 이각하고 같은 각이 이각이죠? 네. 이각하고 이각도 같죠? 막걱지각. 오, 이거는 동이각. 동이각. 이거는 엇각. 이거는 막걱지각. 막걱지. A와 B는 막걱지각. A와 C는 동이각. 동이각. B와 C는 엇각. 엇각. 그러면 이각과 이각은 같죠? 막걱지각. 이각과 이각은 엇각으로 같죠? 그러면 동그라미 X 별표는 180도. 동그라미 X하고 별표는 평각으로. 평각으로 180도. 평각. 이렇게 증명한 겁니다. 삼각형이 왜 180도일까? 그러니까 180도를 세 개로 나눠 똑같이. 그러니까 60도. 3, 6, 18. 왜? 이렇게 곱하면 180. 180을 60으로 이렇게 거꾸로 나누면 33. 이렇게 하면 나누기. 3, 6, 18. 이렇게 올라가면 곱하기. 이해됐죠? 나누기와 곱하기. 자꾸 이렇게 반대 관계가 되는 걸 알려주죠? 일부러 선생님이. 아, 이렇게 하나 배우면 반대도 생각해야 되는구나. 직각보다 직각. 직선으로 내려오는 각은 작은 각은 예각. 예각. 예리한 각. 예리하다, 날카롭다. 예각. 직각보다 크고, 180도가, 이 180도는 평각입니다, 평각. 요거보다 작은 거는 둔각. 둔중한 각. 세각이 모두 예각인 삼각형은 이렇게 예각 삼각형. 한 각만 둔각이어도 돼요. 그러면 둔각 삼각형. 둔각 삼각형. 한 각이 직각이면 한 각만 직각이면 이거는 직각 삼각형. 자,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다시 지워서 해보면 사각형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하면 여기 무슨 사각형? 직각 삼각형. 이 안에 꼭지점이 있으면 다 무슨 삼각형? 예각 삼각형. 요 사각형으로 벗어나면 무슨 사각형? 둔각 삼각형. 둔각 삼각형. 여기가 둔각이 됩니다. 이해되세요? 네. 요 바깥에 다시 원으로 해도 됩니다. 원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원을 중심을 통과해서 요 아무데나 여기 가면 이게 직각입니다. 무조건. 직각. 이렇게 직각. 이해되세요? 네. 그러면 이 원 안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둔각 삼각형. 이 원 밖으로 나가면 예각삼각형. 이해됐어요? 요 선에 만나면 원 주에 있으면 요거는 뭐라고요? 직각삼각형. 이 바깥에는 예각삼각형. 요 원 안에 있으면 둔각삼각형. 오, 요거는 요게 바깥으로 나가면 둔각삼각형. 요기 끝에 딱 하는 요거 하나는 직각삼각형. 요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예각삼각형. 됐어요? 자, 초침 시계. 한 칸. 한 칸을 가는 게 1초래. 1초. 1초. 1세컨드. 그죠? 네. 1세컨드. 무엇이 한 시계를 한 바퀴 도는데 60초? 초침. 오, 아, 맞네. 초침. 초침. 해보고 자신 있게. 초침. 초침. 초침입니다. 초침이 시계를 한 바퀴 삥 돌으면 60초. 60초가 되면 1분. 네. 1분. 자, 이게 뭐가 한 바퀴 돌면 한 시간이에요? 분? 60분. 분침이 있어, 분침. 분침이 한 바퀴 돌면? 한 시간이 지나죠? 네, 작은 반. 60분이 지나면 뭐라고요? 작은 반이요. 시침이 한 시간으로 한 칸 지나가죠. 자, 무게에 달하는 1g, 1kg, 이렇게 돼 있죠. 어, 뭐라고요? 이렇게. 물, 4도씨 물, 1세제곱센치를 뭐라고요? 1g. 1g. 뭐라고요? 1g. 뭐라고요? 1g. 어, 물, 4도씨의 물, 1세제곱센치, 1세제곱센치를 1g. 그러니까 1리터는 몇 g? 물 1리터는? 1리터는, 1kg. 1kg.
1kg. 아, 1000이니까. 1g은 뭐라고요? 1g. 그램이네. 람이야. 그램. 1kg은 1kg. 1000g이라고, 1000g. 1000g. 1000 세제곱 센티는 뭐라고요? 1리터. 1리터. 됐어요? 네. 1kg과 500g은 1kg 500 해도 되고, 1500g 이렇게 해도 되고. 물은 1리터가 1kg인데, 네. 그죠? 어? 네. 기름 1리터는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몇 kg? 기름 1리터는, 1kg보다 클까? 작을까? 1kg보다 커요? 응? 무거울까? 안 무거울까? 안 무거워. 안 무거워. 가벼워. 기름이. 그래서 물이 기름 위에 어떻게? 물이? 떠 있어. 물 위에 기름이 떠. 가벼워서. 그럼 이거는 뭐라고? 0.85? 85? 89? 킬로그램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근데 쇳덩어리 1리터 크기. 1세제곱센치. 1000세제곱센치. 쇳덩어리 1000세제곱센치는 몇 구라며? 엄청 무겁겠지? 1kg이 아니겠지? 쇳덩어리는. 이해됐어요? 그런 것처럼, 물을 기준으로 해서 작은 것 뿐이지, 이 물질마다, 이게 다 달라요. 1L가 된다고 하더라도. 물보다 가벼운 거는 이게 숫자가 작고, 물보다 무거운 거는 이게 숫자가 커요. 이해됐어요? 자, 이건 뭐냐? 더 센 것 뺄 셈이 섞여 있어. 그럼 뭐라고? 식에서 앞에부터 뭐대로? 순서대로. 순서대로. 왜 더 센 뺄 셈은? 더하기 연속은 곱하기고, 곱하기 연속은 지수고, 빼기 연속은 나누기고, 나누기 연속은 로그고, 지수 로그부터 하고, 곱하기 나누기부터 하고, 더하기 빼기를 하는데, 이거는 나오는 순서대로, 이것도 나오는 순서대로, 이것도 나오는 순서대로. 차례대로인데. 그렇구나. 순서대로. 차례대로. 감사합니다. 차례대로 계산합니다. 더 센 것 뺄 셈이 섞여 있고, 뭐가 있는 식에서는? 괄호. 괄호는 무조건 먼저야, 괄호는. 어떤 게 나오든. 괄호가 있는 식은 괄호 안부터, 안을 먼저 계산합니다. 곱셈 과 나눗셈이 섞여 있는 식에서도 차례대로, 차례로. 맞네요. 곱셈 과 나눗셈이 섞여 있고, 괄호가 있는 거는 괄호 안을 먼저 합니다. 그러니까 1순위는 괄호. 그죠? 근데 괄호도, 이건 대괄호, 이거는 중괄호, 네. 이거는 소괄호. 이 안에 있는 것부터. 괄호가 1순위고, 그 다음에 이것도 괄호, 이거 괄호인데. 그 괄호를 하는 과정에서 두 번째는 지수 로그고, 세 번째는 곱하기 나누기고, 네 번째는 더하기 빼기고. 이해됐어요? 네. 자, 덧셈, 뺄셈, 곱셈이 마구 섞여 있으면 뭐라고요? 곱셈. 요거부터, 지수 로그부터, 곱하기 나누기부터, 이거부터. 무슨부터? 더 높은 차원부터. 곱하기. 그죠? 요거에서는 덧셈, 뺄셈, 곱셈은 곱셈부터. 곱셈을 먼저 계산합니다. 덧셈, 뺄셈, 나눗셈이 섞여 있으면 나눗셈을 먼저 계산합니다. 무어가 없고 덧셈, 곱셈, 나눗셈이 섞여 있는 식에는 곱셈, 나눗셈을 먼저 하고 이거는 나오는 순서대로 하고 가로와 중가로, 이거는 소가로. 뭐라고요? 소가로. 이거는 뭐라고요? 중가로. 중가로. 들어있는 식은 소가로 안을 먼저 계산하고 그 다음에 중가로 안을 계산하고 마지막엔 대가로를 하기도 하고. 됐어요? 이걸 뭐라 그래요? 혼합계산. 혼합계산. 혼합 섞여 있는 거야. 덧셈, 뺄셈, 곱하기, 나누기, 지수 로그가 혼합되어 있는 거. 이제 혼합 계산은 그냥 할만한데, 저게 힘들죠? 통분하고 막, 계산하라니까. 그죠? 왜? 천재적으로 팍팍 숫자가 떠올라야 되는데, 그거 계산을 해봐야 되거든. 자, 분수에서, 이거 보내봐요. 무슨 선? 직선. 분수에서 이걸 무슨 선이라고 하지? 중앙선이라고 하나? 아래쪽에 있는 수를 분모. 아래 분모. 선. 이걸 뭐라고 하지? 부분선이라고 하나? 이쪽에 있는 수를 분자라고 합니다. 분자. 그죠?
이거 나도 찾아봐야겠는데. 이게 뭐라고 그러지? 뭐요? 가름선? 가로선. 어? 가로선. 가로선이요? 아. 너 어떻게 알아? 이거 프로프스니. 아, 거기 나오냐? 나오는데? 가로선이구나, 가로선. 네. 이거 저 중학생한테 물어보면 모를걸? 고등학생한테 물어보면. 이게 이름이 뭡니까? 그러면. 이거 아는 수학 진짜 똑똑하니까, 가로선. 이거 진짜 중학생들 모를 거야. 분모, 분모. 이거는 뭐라고요? 나누는 수예요. 뭐라고요? 나누는 수. 나누는 수. 이거는 뭐라고요? 분자. 분자. 나누어지는 수. 뭐라고요? 나누어지는 수. 나누어지는 수. 이건 한자로 하면 나누는 수 해서 제수. 뭐라고 해요? 제수. 가감승제에서 제수. 제수. 이해되세요? 응. 나누어지는 수는 피제수. 뭐라고요? 피제수. 그러니까 한자로 이렇게 나누는, 나오는 제수, 피제수라고 설명하는데도 있으니까 알고 있어야 나중에 어려운 거 공부할 때 저는 안 배웠는데요? 이런 말 안 하죠? 응. 이거는 피제수라고 합니다. 위쪽의 수를 분자, 나누어지는 수. 그죠? 응. 과같이 분자가 분모보다 작은. 아, 작은. 아, 이걸 뭐라고 써야 돼, 그러면? 작은. 뭐, 2분의 1? 3분의 2? 마음껏 쓰면 돼요? 5분의 3? 같이. 분모, 분자가 위에 있는 게 분모, 분자가 큰 분수는? 신분. 요거는 뭐라고요? 분자가 분모보다 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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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자가 작은. 작은 분수는 진분수, 진짜 분수. 자, 2분의 2도, 2분의 2, 3분의 4, 이렇게 같거나, 같이 분자 같거나, 같아도 가분수입니다, 가분수. 가분수는 가짜라는 뜻이 아니라 임시로, 가상, 가상현실은 가짜가 아니죠, 있죠? 어, 컴퓨터 세계에 있잖아. 가상, 가상, 가설, 가짜로 설정한, 가평균, 가평균, 가짜로 임시로 설정한, 임시라는 뜻입니다. 임시로 언제 사용해요? 계산 과정에서 사용하는 거. 2분의 2, 3분의 4. 이렇게. 분모와 같거나, 이것도 되고, 분모보다 큰, 뭐가 분자가. 분자가 크거나, 얼굴, 얼큰이라고 하죠, 이런 걸 보고. 네. 얼큰이. 얼굴이 가분수라고. 네. 자, 2와 3분의 1. 2와 3분의 4. 그럼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왜? 여기는 내가 B라고 그랬고, 이건 R이라고 했고, 이 R이 나머지가 더 작아야 된다고 했죠? 그죠? 이거를 그러니까 3과 3분의 1 이렇게 다시 써야죠? 네. 2와, 와는 더하기네요, 그러니까. 2 더하기 4분의 1로 읽습니다. 그죠? 근데 더하기를 생략하죠. 분수랑 자연수를 쓸 때는. 그래서 2와 4분의 1. 여기 생략돼. 오, 이거 당연히 생략되죠. 왜 그러냐면 2.5 쓸 때는 이거 점 쓰는데 여기다가 더하기 2 더하기 5 0.5 이렇게 안 쓰죠. 네. 2와 2분의 1이잖아. 네. 그러니까 이어서 쓰는 거야. 이해됐어요? 네. 이럴 때 이 대는 뭐라고요? 띠대, 혁대대. 띠대, 혁대대. 이렇게 씁니다. 한자로 띠대, 혁대대. 혁대라 띠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데리고 다닌다. 띠로 두르고 다닌다. 데리고 다닌다, 혁대다, 띠다. 같이 다닌다는 것이지 크다, 클 때 아니라는 거. 클 때 비. 대분수면 그럼 작은 수면 소분수요? 그런 거 안 되잖아, 그지? 네. 어? 이해되세요? 그럼 이런 건 대소수야, 대소수. 아, 데리고 다니는 소수, 대소수. 이상하죠? 그래서 대분수, 대리도 한다. 2와 3분의 1과 같이 분수를 대분수라고 합니다. 자, 100을 나눠 작은 모는 한 칸은 전체의 뭐라고요? 100분의 1. 아까 10분의 1 한 것처럼. 분수 0.100분의 1은, 맞죠? 100분의 1은. 여기다가 뭐라고요? 이렇게 점만 여기다 찍어두면 되는데. 이렇게 점. 여기다가 0.01 헐 0.01 금방 가네요, 그죠? 0.01 뭐라고요? 100분의 1은 0.01이라고. 자, 1000분의 1은 뭐라고요? 점만 여기다 찍어서 거꾸로 쓰면 0.001입니다
이게 10분의 1자리, 100분의 1자리, 1000분의 1자리. 네. 쉽죠? 네. 여기 있는 걸 거꾸로 해서 이렇게 가져가요. 네. 그랬더니 애들이, 그럼 1000분의 3은요? 이걸 점을 찍은 다음에, 0, 점, 0, 0, 제일 끝에다 3이요? 그럼 3. 네. 끝. 이해되세요? 네. 왜? 0.001이 3개 곱하기 3이니까 3. 네. 이건 곱하기 하면 되게 곱하기. 네. 1000분의 1 곱하기 3 해도 되죠, 곱하기 3. 응. 되세요? 응. 분수 뭐라고요? 100분의 24. 100분의 24. 그러면 여기다 점 찍고, 여 뒤에다 벗어야 돼. 2, 4 쓰면 되죠? 응. 그럼 0.24네. 0점 하고 여기다가 2, 4. 24. 이렇게 쓰고, 거꾸로 0.24 쓰면 돼. 응. 100분의 24가 0.24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100분의 1을 떼어버리고 1, 10, 100 이렇게 쓰면 24% 이렇게 되죠? 네. 이게 퍼센트예요. 이게 분모가 100일 때 요 분자만 얘기하면 24%. 네. 됐어요? 이 퍼센트를 띄면 어떻게 해야 돼요? 100분의 이렇게 해놔야 돼요. 퍼센트를 띄면. 그러면 요 위에 있는 숫자만 가면 돼요. 2, 4. 0, 2, 4 쓰면 0 안 써주잖아요. 옆에. 그죠? 자, 이건 뭐라고요? 1000분의 1을 뭐라 그래요? 1000분의 1을 0.001, 0.001, 0.001. 뭐라고요? 1000분의 1. 분수, 소수로 0.625는 뭐라고요? 1000분의. 이거 하나, 둘, 셋이죠? 숫자만큼 동그라미 하면 되죠? 네. 1000분의 265. 265.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0.265. 이걸 퍼센트로 하고 싶으면 100분의죠? 응. 100분의, 1000분의는 안 되니까. 응. 265가 아니라 26.5. 이렇게. 왜? 요게는 10분의 1의 자리, 요게는 100분의 1의 자리니까 여기까지만 움직이면 돼요. 응. 이건 퍼센트로 하면 26.5%. 이거는 1100분의 26.5이기 때문에 요거를 소수점을 한 자리 이렇게 가면 이게 265가 되면 10배 줬죠. 응. 그 분모 10배 했으니까 분자도 10배 해줘야죠. 그래서 100을 10배 하니까 1000이 되죠. 응. 여기다가 뭐라고요? 곱하기 10. 여기도 곱하기 10 한 거예요. 알겠어요? 응. 이렇게 해서 100분율하고 퍼센트를 조금 더 자세하게 배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